안녕하세요. 뜰안의 풍경입니다. 이게 겉보리입니다. 이 겉보리를 가지고 엿기름을 싹을 내어보려고 합니다. 물에 둥둥 뜨는 거는 쭉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건져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리로 일어서 혹시 흙이 있을지 모르니까 골라냅니다. 겉보리 두 번 정도 조리로 일어 주었습니다. 물에 뜨는 거는 다 이렇게 버렸습니다. 속에 쭉정이죠. 그래서 하루 동안 물에 담가서 불려 보겠습니다. 겉보리는 하루 물에 담갔다가 소쿠리에서 물을 빼줍니다. 소쿠리에 받쳐서 젖은 면보를 덮어줍니다. 하루에 한 번씩 물을 흠뻑 적셔줍니다. 엿기름 기러기 이틀째입니다. 뿌리가 나오려고 하얗게 보이고 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많이 생겼어요. 뿌리가 나면 위에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엉켜 있거든요. 물을 받아서 엉킨 걸 풀어주겠습니다. 뿌리가 뭉쳐 이렇게 엉켜져 있는 거를 풀어줘야 됩니다. 뿌리가 서로 엉켜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좀 풀어요. 와, 아주 이 속은 후끈후끈합니다. 열이 나서. 이게 자라면서 이렇게 열을 내는군요.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싹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죠. 오른쪽 부분이 뿌리고 이 왼쪽 부분이 싹이에요. 이 싹이 한 1cm 정도 올라오면은 완성입니다. 찬물에 씻어서 오늘 하루 정도만 더 두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엿기름이 진짜 잘 길러졌어요. 다 1cm 정도 싹이 다 나왔지요. 이걸 하나하나 털어서 이제 말려주면 됩니다. 아주 단내가 아주 솔솔 납니다. 그럼 엿기름을 말려주겠습니다. 이제 말려줘야 됩니다. 엉켜져 있는 것을 마르기 쉽게 풀어줍니다. 낮에는 따뜻한 햇볕에서 이렇게 말려줍니다. 그리고 밤에는 거실에 벽난로 열에 말려줍니다. 바깥의 찬바람, 거실의 따뜻한 온기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말르면 훨씬 당도가 높은 엿기름이 됩니다. 이제 엿기름이
잘 말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마르면 이렇게 뿌리는 말라서 이렇게 가루가 됩니다. 다 마른 엿질금은 이렇게 뽑혀서 이 뿌리 부분 있죠? 이 뿌리 부분을 좀 제거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 뿌리는 이제 버리면 됩니다. 이 뿌리 가루가 엄청 많이 나왔죠? 엿기름 기르기 완성입니다.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 마른 뿌리는 퇴비장에 갖다 버리겠습니다. 다시 우리 밭으로 오겠죠. 이렇게 말린 엿기름은 방앗간에 가서 빻아도 되고요. 그리고 그냥 집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믹서기에 갈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엿기름 기러기 완성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